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2021년 위험물 기능 장 필기입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물 기능 장을 왜 취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혜택이 있죠. 먼저 위험물 기능 장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지위가 상승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물 기능 장을 취득한 사람이 사업장 내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특히 한 부서 내에서 내가 취득을 했다면 그 지위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들어본 내용 중에는 옆에 봐도 자격이 있고 여길 봐도 자기 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뭘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위험물 기능 장이라 한다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지위의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경우 혹은 이유가 되겠죠.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설 관리사는 아무리 기업 경력이 많아도 소방 업무를 하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을 함과 동시에 관리사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물 기능장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혜택은 관리사 2차 과목 중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면제가 되는 부분이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 혜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응시자격입니다. 자, 위험물 기능장을 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최상위 등급이죠. 기술사와 기능장은 똑같은 응시자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일 분야의 기능장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험물 기능장도 응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산업기사나 혹은 기사를 취득했습니다. 그게 위험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기사와 상승시켰다. 그러면 그로부터 경력이 5년 이상만 되면은 기능장 응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든 기능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로부터 7년 이상의 경력이라면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사도 없고 기능사도 없다. 자격증 없단 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관련 분야 경력이 9년 이상인데 이 경력은 군경력도 포함이 되고요. 기능장에서는 학력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능장은 학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력 빼고요. 경력만 가지고 판단한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기능장 필기시험의 출제 비율, 과목별 출제 비율인데요. 시험 방식은 먼저 CBT입니다. CBT.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치는 거죠. 그런데 CBT 시험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위험물 기능장의 경우에는 과락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시간을 1시간밖에는 안 줍니다. 그래서 1시간 가지고는 실제로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60문제를 풀 때 아는 문제부터 풉니다. 만약에 한번 봐서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문제들을, 모르는 문제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한 문제 잡고 있으면은 시간 모자라서 다 못 풉니다. 그래서 꼭 시간 안배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한번 볼게요. 자, 과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화학이라는 내용은 위험물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20문제로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20문제죠. 프로가 아니라 20문제로서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지만 기능장은 전체 중에서 9%밖에는 안 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실기 때 반응식 등에 대해서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챙겨야 될 과목입니다. 유체역학 1.4%입니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죠. 그래서 유체역학은 비율이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고요. 위험물 종류, 성질, 취급은 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법입니다. 법 안에는 법, 행정, 규칙이라 그러죠. 법과 시설 기준, 그리고 소화설비를 다 포함해서 무려 47%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업경영이라는 과목은 55번부터 시작해서 60번까지 55, 56, 57, 58, 59, 60, 6문제입니다. 그래서 60문제 중에 6문제는 10%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실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유체역학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휴박하고요. 이것과 이것이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화학은 일반화학 부분 중에 반응식 정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 포함될 실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일반화학 과목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공업경영 아예 실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필기할 때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는 학습은 하시되 이건 강의에 설명드리는 그 내용들만 보셔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출제되는 비율을 보면 그 내용을 수준을 보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커버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요. 기초화학이 총 3강입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일반화학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산업기사보다 비율이 적기 때문에 기초화학 부분을 3강으로 해서 요거를 좀 확실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 강의 전에 미리 수강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다음 일반화학 유체역학이 총 13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위험물 성질 취급이 12강입니다. 그 다음 법으로서 23강, 23강이 있습니다. 공업경영은 4강이고요. 이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 문제풀이가 4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CBT로 바뀌고 난 이후의 문제들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4회로 기억하는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그 이전까지에 대한 기출 문제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필기는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까지만 풀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장 필기 응시인원 한번 볼까요? 자, 15년부터 보게 되면 3,000명대입니다. 다음에 16년, 17년, 18년 때는 4,000명대고요. 19년이 5,000명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그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응시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출제 기능 보시죠. 자, CBT 방식의 필기시험은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낮다 그랬죠. 이건 서버에 많은 문제를 넣어두고 각 수험자마다 각기 다른 문제를 뿌려주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어려운 문제를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평준화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 상대적으로 실기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것도 역시 관연도에 충실하게 출제가 되면은 난이도는 낮다라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합격 전략입니다. 필기시험은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실기에서는 어떤 물질의 반응식은 무엇인가를 잘 안 묻습니다. 그냥 얘는 면유위험물이며 면유위험물이니까 성질이 무엇이며 지정수량이 뭐며 성질의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걸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필기시험에 대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공부하시다가 나는 2점 되면 되겠다. 자신이 붙죠. 그때부터는 바로 실기를 준비를 하십시오. 실기를 함께 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곧 실기시험 내용으로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필기시험과 실기를 동시에 준비하자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기 준비하시면 필기는 더 쉽게 느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